이번 질문은 조금 무거울 수도 있는데요. 네, 일단 제가 읽어드릴게요. 쿠키뉴스의 이은호 기자님과 한경닷컴의 김수영 기자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스탈라 양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앞서 부친과 관련된 일로 온라인에서 이슈가 있었습니다. 소속사 측에서 입장문을 내긴 했지만 우리 스탈라 양이 당시 상황과 현재 입장을 직접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네, 질문 주셨습니다. 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천천히 하이키의 스탈라입니다. 우선 현재 저는 그 어떤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네, 정치적 입장을. 네. 이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당시에 저는 어렸고 그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네. 네. 저는 그 다만 태국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평화롭게 네. 함께 하기를 희망합니다. 네. 모든 분들이 평화롭게 함께하기를 희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옆에서 보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팔을 떠셨어요. 네. 그래도 담담하게 씩씩하게 잘 이야기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시탈량이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응원 보내주시면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